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수가 하락하는 폭이 또 크고 상승폭도 크고 자 아직은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힘드셨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좀 심각했던 건 이제 은행, SVB 은행, 자 이 파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쇄 도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자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금리는 파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리가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닌데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뭐 축소됐다 이것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더 이상 파월이 금리를 올리기에 좀 불편스러워지겠죠. 자, 이 모든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코로나 때 너무 겁을 먹고 금리를 무분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금리를 막 낮췄던 그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서 21년도 정도에 좀 금리를 베이비 스텝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22년도에 금리를 막 올린 파월의 자 어떻게 보면 독단도 있겠죠. 변호사 파월이 좀 뭔가 자 지금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금리가 무척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금리가 작년 10월에 엄청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 국채 가격이 10년물 국채 가격이 거의 9,100원 선까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달에 금리가 떨어질 때. 근데 그때 은행들은 금리 올리면서 전혀 뭐 떨어지는 기색도 안 했죠. 그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지다가 3.1 정도까지. 그러다가 또 어쨌나면 다시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다시 2월 초순, 중순 이때까지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파월이, 또 CPI, 자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또다시 금리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의 희망이 없어지다가 최근 요 며칠 사이에 SVB 은행의 파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확대되면서 다른 은행도 그럴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파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채권들 거의 3.2 부근까지요.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채 가격이 1,850원, 90원, 1,900원 선이거든요. 1,1500원 선이 된다 그러면 12,000원대 정도가 우리가 코로나 자 전에 자 보통 평범했던 저가였던 그때 금리예요. 지금만 해도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대응보다는 어떤 채권에 대한 자, 한참 채권 12월부터 작년 가을이랑 막 가을에 10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채권이 유행이었지만 저희가 하는 꿀단지 종목에 있는 성풀 나무 종목은 그 국채 안전 자산의 그 채권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이에요. 또 어려워진다지만 회사는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한 거고 그거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니 그 채권의 내역을 보시면 당연히 이 회사의 자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재무구조는 미리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세상에 재무구조 확인 안 하고 들어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흑자 종목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자를 굳이 골라야 될 이유는 없고요. 흑자 종목 안에서도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쏟아부으면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종목들에서 지분까지도 다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자, 첫 페이지입니다. 바로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이 얘기예요. 있죠. 근데 진정한 종목 꿀 종목은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무기명 채권, 3호 채권 자, 알 수 없어요. 있는지 뭐 얼마 어떻게 발행되는지.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자, 3호 채권 발행하면 뭐 가만히 있겠나요? 이런 채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자, 바로 소외된 종목들이 반전이 나오는 건데 성풀 나무 종목도 성풀 종목도 그랬어요. 근데 틀려진 건 21년도 12월 1일입니다. 1년 지났는데 이제 채권 권리를 1년 가지니까 그것도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바로 꿀 종목은요,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겠죠.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닥을 못 골라냅니다. 그 바닥을 못 골라내지만 우리가 매수하는 타임에서부터 저가로. 그러면 그때 자,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타임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아니요.
그 즉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낮은 가격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지분을 확보 못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하락이 적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물론 회사에서 전부 다 채권 발행할 때 이미 리픽싱 가격, 조정 가격이 나와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에서 100% 이 얘기는요. 만 원짜리 종목이 있다 그러면 7천 원까지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더 하락을 시켜도요. 이게 더 하락을 시켜도 정관에 만약에 50%다 그러면 정관이나 또는 특별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 5천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면 조금씩 산다고요. 그럼 안 떨어지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요. 담은 구간도 적었는데 그것만요. 세상에 뭐든지 흡족하고 여기가 바닥이다. 천만 원 들어갈 돈이 그냥 바닥에서 딱 5천 원에 바닥이다. 3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매도 가격은 정확하게 이미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적어도 후 가격 있죠? 세금을 뺀 14% 정도는 뺀 가격에 기다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 나가겠지만, 이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요. 채권을요. 바로 요거예요. 주요 용어는요. 조기 상환 청구권이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조기 상환 청구권. 채권에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기 상환 청구권. 투자자 요청, 중도 상환 청구권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는 종목 중에 채권에 나와 있는 게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빨리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이 돼 있다고 조기 상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이 회사가 그 뒤로 무슨 어떤 변화가 엄청나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어떤 무슨 큰 움직임이 하락을 폭락할 수 있는 재무구조상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발행 당시에 여러분은 매수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주요 재무지표를 보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조기 상환 청구권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종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여기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은 가려놨어요. 한번 보시면 표면금리가 0%, 물론 유통수익률은 5.5입니다. 굉장히 유통 수익률이 5.5면 조정을 많이 들어가요. 이때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상환 비율 100%. 요 정도 5.5의 유통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딱 나와 있는 정관에 의한 리픽싱 50%다 해서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어도요. 찔끔찔끔 밑으로 올라왔는데요. 5,500원, 6천 원이 된대요. 그래도 여러분 한꺼번에 섣불리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유통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요. 날짜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만기 때까지 27년 2월 24일까지 꾸준히 이때 만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 회사는 요 유통 수익률로 하루 이틀 3일 매일 5.5에 해당돼. 이 정도 되면 2원도 받아요. 매일매일 막 이렇게 2원, 1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유통 수익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좀 오래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괜찮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 조항에 따라 만기일 전에 발행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조기 상환 청구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두 개가 채권이 발행했던 M플러스요. 조기 상환 청구권과 중도 상환 청구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안달복달하신 분들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 안달복달할수록 1년을 기다려서 더 가뿐히 쉽게 올릴 수 있고 100%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못하러 여러분은 이 종목에 대한 무기명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다리고 더 시간을 끌겠죠. 근데 올라갔을 때 소각 처리해야지 돼요. 개인들은 이 재무제표를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요 22년도나 21년도에 최고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달복달해서 못 기다리는 거죠. 21년도 최고의 종목, 결국은 꽃을 피워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셔야지 돼요. 못 기다리면 종목은 3%뛰기, 5%뛰기, 빛보다 빠른 손절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뛰기 매일 벌었는데 손절하고랑 보니까 한 달 내내 마이너스네 이렇게 돼요. 하지만 내 계좌에 지금 당장 판 게 아닌 이상 믿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이 사서 조금
어떤 한파가 오더라도 자 기다렸다가 목표 금액에 딱 파는 게 이게 얼마 고급스러운 전략인데요. 편하게 대신 주 재무제표를 안 보고 들어가는 종목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조기 상환 청구권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일단 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 물론 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조기 상환 청구권이나 자 중도 상환 청구권도 있지만 조기 상환 청구권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요. 요거예요. 조기 상환 청구권에 예가 있는 방금 전에 그 종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옵션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 어떻게 보면 콜옵션 부분만 있는 회사가 자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한대요. 좋은 거죠. 얼마 좋으면. 하지만 자 회사가 낮은 가격에 여러분 같으면 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2만 원에 살까요? 아니죠. 낮은 가격에 확보해놓고 가격을 올리겠죠. 우린 그 가격까지 기다려야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자 콜옵션이 있는 종목.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풋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자 보시면 콜옵션 부분이 비어 있어도 발행한 채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체크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바로 처음 전환가격 자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2만 원에 전환을 한다. 근데 또 보니까 더 낮췄어요. 얘는 왜 이렇게 낮아져야 하지만 여러분 낮춘 전환가격의 조정가격 밑으로 더 계속 잡으신다. 그러면 자 바로 이 콜옵션 부분이 얼마가 해당되는지 조금씩 잡아나가는 거예요. 매수를 해나가는 그야말로 성풀 종목의 특징처럼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처럼 조금씩 자 물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채권의 종목은 자 표면금리가 0%입니다. 여기에 또 보셔야 될 거는 상환 비율이 100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거는 자 좀 요 유통 수익률이 지금 당장 좀 들썩거리긴 했거든요. 한 몇 프로 정도 한 10% 20% 10% 정도나 15% 정도가 왔다 갔다 했지만 유통 수익률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자, 이 회사는 22년도 2월 14일. 1년 전이네요. 1년이 지났죠.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요 종목은 3호 채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지 돼요. 그래서 권리를 갖고요. 공모는 1년. 그리고 공모 채권은 공모는 3개월이에요. 3호는 그만큼 3호는 공모가 아닌 지인에게 회사가 개별 접촉을 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콜옵션 부분이 숨어 있는 요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 채권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요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아까 똑같은 그 채권이요. 조기 상환 청구권 그리고 콜옵션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고 표면금리 0%, 그리고 상환 비율이 100, 그리고 5.509%라는 자 어떤 겨 유통 수익률, 자 기간은 오래 끈다 그랬죠. 자 이런 종목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채권은 매도 청구권 행사 범위에서 자 발행회사가 본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사채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사채 발행 금액의 발행액의 금액의 40% 조정된 금액을 한도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지금 600억 발행했죠? 이 600억 발행한 것 중에 40%요. 자, 200억. 자, 200억 가까이. 200억 아니면 자, 요 정도. 자, 40%는 그냥 240억 정도. 자, 요 정도는 어떻게 해요? 자, 이 회사가 지분을 매도 청구권에서 콜옵션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5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거예요?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 자, 이 회사는 한 35% 정도 돼요. 전후. 여기에 15% 이상이 해당이 되면 안 된다고요. 40%가 그 안에. 자, 근데 만약에 최대 주주가 50%다. 이런 종목은 조정이 좀 세지는 않아요. 이미 특별 관계자가 50%인데 여기에 20%다 이렇게 해놔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회사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회사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의 지분이 50%를 넘어갈 수 없는데 이미 50% 54%인데 여기에 자, 20%까지 콜옵션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 지분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자, 근데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 최대 주주 지분이 어쩌다고요? 35%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부분이 자, 여기서 40%가 되면 70이 아닌 발행한 채권의 40%, 이 600억에 대해서 40%요. 240억 정도를 자,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겠죠. 높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겠나요? 내가 자, 만 원짜리 사놓고서 주가가 5천 원짜리까지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사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들어가겠죠.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자, 이미 권리를 갖는 구간이 자, 1년이 됐는데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 더 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40%, 발행한 600억에 대해서 240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한도로 한다. 아래 조정된 금액을 40%에서 아래 조정된 금액 이하 매도 청구권 한도 금액을 내놔 하고 무기명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처음부터 약정인데 무기명자가 자, 나만 원에 샀는데 가격 떨어져서 정말 4천 원, 6천 원 됐는데 자, 가만 있겠습니까?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냐고요. 다 자, 주가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목표 금액을 터치할 수밖에 없는 채권의 약정이 들어있어야지 돼요. 그때 그러면 무기명자는 자, 장내에서 그냥 사버리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높은 가격에 팔면 낮아졌을 때 회사가 매도 청구권을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가격에 확보할 때 어떻게 되죠? 무기명자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도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 그냥 떨어지 왜 떨어져요? 아니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면 100% 수익이죠. 근데 얘가 정말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평단을 한 8,500원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수익이 더 큰데 여러분은 떨어지는 건 싫어요. 그거는 이 회사의 회사채 추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과 이 회사의 주 재무제표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요. 주 재무제표가 안전하고 이 회사의 무기명 채권도 정확하게 약정이 안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떨어질 때 기회예요. 물론 아니 당장에 지금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거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낮은 가격에 더 확보를 해서 100% 수익 날거130%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죠. 자, 여기에 여러분요. 이 종목 보면 지금 600억을 발행했거든요. 200억을 더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자,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세후 가격으로요. 이 회사의 채권이 나와 있는 가격이 예를 들면, 뭐, 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천, 4천부터 사갖고 만 원이다. 할 경우에 세금을 14% 정도 뺀한 8,600원이던, 자, 그렇게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밀릴 때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만 100% 수익 내고 나서는 근데 200억이 근데 이 200억 남은 채권을 높은 가격에 발행을 할지 낮은 가격에 발행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더 낮은 가격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겠지만 물론 회사가 처음에 이40% 낮은 가격보다 더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회사는 높은 가격에서 소각 처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분으로 안 갖고 가고 그냥 수익을 내고. 자, 이것도 그래서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 최대 주주 지분이 50% 미만일 때는 여러분이 채권에서 세금을 뺀 14%를 계산해서 팔고 한 5%만 들고 있다가 자, 이미 큰 수익에서 아유, 조정이다 그때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그냥 채권 가격대로 가져간다. 이거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추가 발행 200억이 또 있기 때문에 이 200억이 자, 이 회사의 채권이 만 원, 지금 한 6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에 여러분이 사셨는데 2만 원의 약정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아, 2만 원 가겠지 했는데 한 17,000원에서부터 18,000원 정도에서 밀려요. 그 밑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소각 처리를. 근데 여러분 200억이 자, 나오면서 딱 가격이 2만 원이 아닌 17,000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수익이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 평단이 만약에 8,500원인데 7,000원 잃어버리면 당연히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 발행되는 채권과 최대 주주 지분이 50% 미만인 종목들은 자, 세금을 뺀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매도를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식 무보증 무이권부 3호 전환 사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무기명이에요. 누군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도 안 해요. 위험해요. 여러분이 아닌 무기명자가요. 근데 600억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
자, 무보증이요. 보증도 없어요. 담보도 없습니다. 여기 또 뭐가 있죠? 무이자요. 이자도 안 줘요. 이자도 안 준 상태에서 3호, 공모가 아닌 3호요. 지인에게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만약에 이 채권 이 날짜까지 사 상승해서 목표 금액까지 소각 처리를 못하면요. 자, 어떻게 되죠? 24년도 12월 16일 행사 종료, 25년도 1월 5일이죠. 자, 얘는 행사 종료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종료가 딱 되기. 그때 회사가 이 돈을 600억을 입금을 해줘야지 돼요. 만약에 회사가 40%를 240억을, 그러면 360억을 줘야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주가는 뛰어 오르겠죠. 자, 그래서 그 대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21년도 12월 1일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종목을 보실 때 진짜 안전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바이오, 임상실험이나 연구개발이 들어가는 게 만에 하나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 그 대신 이 채권을 발행해서 설비 투자나 뭐 좀 일부 빚을 갚거나 아니면 자 생산 라인 설비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종목들은 전액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유심히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게 안전하게 이변이 나오지 않을 만한 위험성이 없는 종목으로 고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바로 요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이만큼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 이 종목이 그러니 올라갈 때는 지난번에 배우셨을 거예요. 1개월 산술 평균, 일주일 자 산술 평균, 그리고 최근일 산술 평균. 일주일 있는 거 봐서 최근일이면 일주일 미만이라는 거죠. 요거나 아니면 최근일 산술 평균. 자, 일주일 미만, 점상으로 가거나 둘 중에 높은 가격을 뭐든지 택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낮은 가격의 회사가 이 회사. 아까 앞에 보였던 채권의 차트인 종목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높은 가격에 바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서 지금 자 얼마 떨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떨어진 가격은 정확하게 30%만 남겨놓고 70%가 떨어졌어요. 거의 70% 가까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 이 긴 시간을 지나놓고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권리를 갖는 구간입니다. 이제 권리를 갖는 구간이 1년 후 권리를 갖는 시점이 바로 이틀 전에 됐어요. 1년을 기다린 거예요. 1년을 발행하고. 자, 이런 3호 채권을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니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권리를 갖는 기간 이후로는 이제 자, 어떡해요? 자, 더 떨어질 땐 조금씩 한 방에 매수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만 원의 발행을 자, 만 원에 처음 매수를 시작했는데 이 채권이 2만 원까지 약정이 들어 있어요. 자, 한 방에 다 들어갔는데 물론 자, 당연히 채권 발행했을 때 2만 원이었다. 그러면 안 되죠. 수익 안 나죠. 전환 가격 조정이 된 가격이 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더 떨어질 때 6천 원까지 떨어졌어도 조금씩 이대로 올라간다. 물론 권리를 다 갖는 구간이고요. 저가를 찍지 않고 아니요. 자, 아까 만약에 최대주주 지분이 그냥 50%가 있어도 약정에 20% 정도 회사가 자 어떤 거는 20% 또 추가 발행 채권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한 30%든 이렇게 콜옵션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물론 최대주주 지분이 사실 영향력은 있습니다. 50%인 것과 50%가 아닌 것들. 최대주주 지분이 50%가 있으면 좀 덜 떨어져. 그럼 그런 종목이요? 아니요. 안전하게 50%가 차라리 덜 떨어져서 100%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만 여러분이 찾아야죠. 100% 수익 낼지 안 낼지 어떻게 하냐고 채권 약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여러분이 계산상에 해서 들어가면 그것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권리를 갖는 구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명,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부 그리고 이런 3호 채권의 특징은요.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무기명자가 위험한데도 그 채권을 받았어요. 재무구조 당연히 매출 늘어나면서 수익도 늘어나는데 자, 그 상황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을 했다. 당연히 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차근차근히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자, 아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자, 여러분이 지금 거래를 하시죠? 상장을 하려면 당연히 회사채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는데 그렇죠? 상장을 해요. 여기에 추가 발행 채권이 있다고요. 추가 발행.
자, 이 추가 발행 채권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죠. 이 추가 발행 채권이 물론 추가 발행 채권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겠죠?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제표 당연히 보셔야죠. 매출 보셔야 되고 하물며 자 직원 수도 인원 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금융비용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당연히 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채권 발행 전에 확 늘어났는지도 일단은 체크를 그 전부터도 늘어났으면 더 좋고요. 이후로도 늘어났으면 더 좋고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또 보셔야 될 게 자, 이 회사가 순이익도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전혀 안 늘어난 것보다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 종목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게 다 최대주주 지분이요. 최대주주 지분이 한 3%밖에 5%밖에 안 돼요. 근데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럼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순식간에 가격을 올렸다가 그냥 나몰라라고 싹 나가면서 낮은 가격에 지분을 콜옵션을 회사는 50%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발행한 거대로 콜옵션을 갖고 왔지만 낮은 가격에 그 싼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 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최대주주 지분도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이 종목 저 종목 열 종목 들어가서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랬어요. 깨질까 봐요. 근데 저 여기저기 분산. 근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변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무 종목은 떨어질 때 오히려 지금 SVB 이런 은행 파산 사태가 나오더라도 낮은 가격에 확보를 해도 목표 금액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만 그냥 마음 편히 담아 갖고 가야지. 이 종목 저 종목 해야 돼. 하지만 성풀 종목하고 꿀단지 종목하고 성풀 나무는 조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21년도 12월 1일 이후의 채권이기 때문에요. 아이고 1년 됐어요. 1년 뒤니까 22년도 12월 자 1일 이후부터가 1일날 딱 발행했어도 권리를 갖는 구간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3호 채권들은 대부분 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채권이요. 아, PNC 테크가 5월 채권이에요. 근데 아직 권리를 안 간데 빨리 시작했죠. 그 이유는 최대주 지분이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 나머지 한 37% 정도 되거든요. 13% 뭐 요선에서 콜옵션 부분이 진행이 된 거죠.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콜옵션 부분이 30%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PNH 테크는 300억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0억만 발행을 했습니다. 100억은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했으니 자 회사가 콜옵션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저가에서부터 움직인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행 시기 대비 1년 후 권리를 갖는 채권을 보셔야지 발행하자마자 자, 좀 떨어졌다고 SVB 사태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고 그냥 잡으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1년의 권리가 다가오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 조금 아직 멀었는데 PNH테크 같은 경우 좀 빨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지분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콜옵션 부분 때문에라도 저가에서부터 움직임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가마다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종목을 어떤 발행 시기에서 권리 획득 시기, 이게 발행 시기고요. 권리 획득 시기 1년을 갖는 요 시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여러분이 주식에 줄을 긋고 차트가 일로 갔다, 뭐 2중, 3중이다, 4중이다, 뭐 줄을 걷고 뭐 평균값이 그런 촌스러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냥 차트에 비보다 빠른 손절을 하기보다는 채권 규정도 개정됐기 때문에 바로 추가 발행 채권들 여러분이 보셔야지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ELW예요. ELW 지난달 참 어려웠습니다. 3월 만기 때 4월 만기는 아주 편안해요. 물론 비중이 지금 하락할 때 풋을 팔았기 때문에 콜 40대 풋 20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냥 100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40대 콜 40대 지금 풋 20 정도 갖고 있는데요. 자 정말 폭락을 하면 20을 싹 팔아버리면서 낮은 걸 교환해 가겠죠.
한 달 쳐갖고. 근데 여기서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버텨야지 돼요. 아무것도 안 팔린다. 아무것도 단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콜에 10을 더 넣어도 안 되고, 풋을 또 다시 40에 맞춰도 안 됩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등 가격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가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단타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양매수 전략의 최대 등 가격.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양매수요. 콜과 풋을 다 사셔야지 돼요. 최대의 등 가격은, 자, 그 등 가격은 는이라는 등 가격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23년도 4월 만기물이 이제 시작되는데 날짜로도 여유도 있지만 이번에는 등락이 콜 같다 풋 같다 콜 같다 풋 같다 그러면 여러분 막 오를 거 하지만 콜이 떨어질 때 50% 떨어졌는데요. 풋이 30%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갈 때 콜이 25% 올라요. 그러면 자, 내 평당 가격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콜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폭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풋이. 또 그리고 폭등을 해버리니까 콜이 이렇게. 근데 이러려면요. 5원짜리는 안 움직입니다. 20원, 30원짜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이 하시려면 최대한 등 가격은 등락이 나오면서 엄청난 폭락과 폭등. 우리가 자 2018년도에 한번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어떤 푸시 14,600% 움직였습니다. ELW도 그거의 행사까지 하면 40%가 더 2만%가 거의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한은 최대한 추가할 때는 등가격이요. 여러분이 예를 들으면요. 자 400원짜리 콜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푸시 나와서 얘가 400원 정도면 그나마 괜찮지만 자 1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풋 나온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콜이 나오는데 얘가 풀가 올라갔다 170원이에요. 여기에 이걸 갖고 하느니 이건 그대로 두고 뭐 한꺼번에 얘를 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하실 수는 있죠. 그때 뭐 선 안 되고 차월을 선대야죠. 근데 만기가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당월물이 시작된 게 제가 지금 목요일 날 녹화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금요일 날 하루 쉬고 토요일 날 자 녹화를 보시게 돼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 평단을 계속 낮춰보세요. 자, 400원짜리가 자 170원이 되는데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을 막 낮춰서 250원 되는데 여기서부터 4배 더 들어가, 한 3배 정말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10만 원 넣을 걸 30만 원 넣었는데 결국은 내 평단 250원까지 낮춰서 210원까지 못 간다. 그래서 못 빼면 자, 10만 원 잃을 거 30만 원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느니 이 170원짜리는 두고 다시 300원이든 400원이든 다른 콜을 사놔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평단 낮추기를 지금은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등락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팔리면 푸신 거예요. 콜이. 푸시 안 팔리면 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등가격만 사셔야 되는데 등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이게 등가격이에요. 307.5. 오늘 뭐 지수 참 조금 더 요거보다 올라서도 끝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조금 올라가다 또 밀리고 막 이랬는데요. 307.5면 이 위아래 307.5 2점씩 움직입니다. 자, 옵션 행사가 대비 305, 302.5 요 정도 기대치의 풋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정도가 등가격이요. 는. 그리고 오를 경우에 310 그리고 312.5. 근데 요게 등가격 정도. 근데 콜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 최근에 두 번의 풋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요. 자, 콜은 조금 가격이 오히려 자, 낮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풋이 오히려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자, 302.5를 잡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막 400원, 500원대가 돼버려서 그래서 적정하게 뭐 한 300원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도 가격이 300대가 자, 무너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큰 폭락이 나오지 않나는 물론 여기서 계속 폭락이 나면 얘는 팔리고 더 밑에 걸 잡아야 되는데 한번 상승 이외에 웬만큼 폭락이 나오지 않나는 얘가 안 움직인다고요. 한 생각해보세요. 지금 307.5인데 지수가 올라갔고 315요.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져 봤자 뭐 한 310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뭐 결국 예, 우리 매수 가격까지 오지 않거든요. 근데 자,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한 한 305 정도 갖고 있는데 310 정도까지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단계에서는 자, 한번 팔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등가격으로만 지금부터는 채워놓으십시오. 등가격으로 채워놨는데도 자 등락이 작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요. 자, 물량을 줄여서 한 방향이 가더라도 자 예를 들면 최대한 그날의 행사가 상품만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307.5가 됐어요. 지수가 폭락을 해서 295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진작 싼 거라 아니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때 100만 원 정도 자 풋을 들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나서 팔죠. 그러면 전혀 풋이 없으면 저 코를 다 감싸지 못해요. 307.5가 290 정도까지 막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자 콜 40대 풋 20 갖고 있어도 저 코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저 콜 40만 원 잃어도 20이 어떻게 되겠어요? 20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 20이 자 거의 100만 원이 넘어버리게 돼요. 훨씬 반대편을 감싸고도 남는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근데도 조금씩 하락한다 그러면 줄이세요. 줄여서 저가 한 50만 원 정도 줄여서 저가 자 줄여서 저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만 원 정도 줄여서 더 저가 기대치 자 이렇게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거래를 해나가시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말 여기서 더 떨어지면 가격이 싼 애가 퍼센트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저 기대치가 높은 이런 애들이.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어차피 하락을 하다 방향이 바뀌면 그동안의 풋 가격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홀로 가는 순간 프리미엄까지 지금까지 달렸던 프리미엄까지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플러스가 됐던 것까지. 그러면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수익, 자 손실폭은 자 물론 낮은 애가 더 많이 떨어져 버리겠지만 한 칸만 움직여도 뭐 100원짜리는 두 칸 움직여버리면 이미 20%가 빠지겠지만 400원짜리는 자 하락이 좀 적죠. 적어도 기대치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5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차라리 한 방향이 세게 나올 때는 100만 원 들어간 거 50만 원 들어가서 밑에 올까. 그리고 50만 원짜리 수익 내고 나면 자 팔아갖고 20만 원 더 밑에 올까를 잡는 게 낫습니다. 정말 폭락이 크면 확실한 거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이 또는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반대로 방향이 바뀔 때는 어차피 프리미엄까지 자 축소가 되면서 하락이 되니까요. 여러분 프리미엄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프리미엄 축소. 자 그 대신 방향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금은 빼면서 저가로 작은 금액을 저가로 뭐 5원짜리는 아니어도요. 자 저가 공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날의 행사가 상품만 거래하는 게 자 수익이 크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호가에서 보면 지금 이제 307.5에 자 여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린 게 지금이 307.5인데 지난번에 지수는 320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걔는 어떡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330은 지금 자 30원 돼 가고 있는데요. 손 대시면 안 된다고요. 걔 10만 원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걸 빼내려고 50만 원을 넣었다 하면 50만 원까지 계속 하락을 할 경우에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320 등가격 행사가 가격에서 거래했을 때 330까지 가지고 계셨다. 근데 더 떨어서 307.5다. 이럴 때는 자, 요 10만 원을 건지려고 들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진짜 센 방향이 아니면 요 330 콜에 대한 헤지는 저 밑에 낮은 풋을 잡으면 되니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요? 자, 바로 307.5에 해당되는 행사가보다 잠깐 높은 312.5의 콜을 잡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대편 풋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세게 하락하면요. 저가 들어갔던 풋이 이 330을 충분히 감싸게 돼요. 근데 이미 그런 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못 감쌉니다. 그때쯤에는 거래를 스톱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기가 돼간다 그러면 차월을 거래하시면 되죠. 자, 하지만 여러분 당월물이 움직일 때 후반부에 가서 차월도 움직였다 그러면 차월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차월도 프리미엄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프리미엄 축소 때까지 한 100만 원 들어가서 못 건지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차월을 다시 거래야지 그 100만 원 건지려고 500 넣었다 500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ELW 특징이에요. 기다려야 될 땐 기다리고 작은 손실은 감수를 하지만 그 작은 손실을 자 빼내기 위해서 돈을 100만 원에 500을 넣었다가 500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구간에는 자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거네. 그날 10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이런데 어? 네 자금은 한 번씩 못 들어갔던 단타가 안 팔려서 300이 10만 원, 80만 원 벌었는데요. 100만 원 그냥 날리면 됐고 300 들어가 있으면 80만 원 단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이 세서 지금 같을 때요. 콜이던 푸시던 그 전날 콜이 나왔다가 푸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푹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너무 콜이 셌기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푸시 그 풋을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정말 셀 때까지는 그냥 작은 물량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빠지려고 평단을 낮췄다가는 자 10만 원 날릴 거 50만 원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짜예요. 이번에 좀 날짜가 자 우리가 시작하는 날짜로 보면 9일 날 시작했어요. 9일 날 만기고 1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날짜가 만땅으로 길어요. 한 주, 2주, 3주, 4주, 5주 차 만땅. 이 안에 뭐 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날짜가 긴 날이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녹화를 16일 날 해요. 하루 쉬고 여러분이 자, 요날 방송을 듣고 일요일 날 또 녹화도 재방송도 보시고 20일 날 이제 자 장을 방송을 듣고 장을 처음 대하게 되는데 한 주, 2주, 3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 차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 생각을 해서 자 금요일날 뭐 엄청나게 지수가 4% 오르거나 지수가 하락이 4% 나왔다. 자 그 뒤로 등락이 없다 그러면 4주가 남아도 소용없습니다. 못 뺀 물건은 그냥 가만히 상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여기다가 더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저기 동전을 꺼내려고 자 어떻게 해요? 동전을 꺼내려고 이렇게 막대를 넣었어요. 근데 안 돼요. 또 막대를 넣었어요. 그 밑에 가득 차도 그 동전을 못 꺼냅니다. 그냥 일단 100원 들어갔는데 기다려야지 돼요. 기다려야지 어떤 정말 기회가 돼서 쇠꼬챙이로 긴 거를 마련할 때까지 그냥 차분히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어야지 자 나무젓가락 넣었다가 그냥 쇠젓가락 넣었다가 수저 넣었다가 다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인데 날짜로는 만약에 월요일 날까지도 등락이 지금 나오지만 1%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품보다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땡땡 증권사 들어가고 여기에 두 개 자 들어가고 번호가 들어가죠. 영문으로 뭐 HP나 자 얘가 특히 등락이 많은 뒤로는 자 여기에 일부가 남아 있어도 다른 앞에 증권사 이름 들어가고 요거 HP 들어가고 요게 자 뭐냐면 요 HP 뭐 HN 이게 생년월일이에요. 얘가 어떻게 해요? 바로 태어났대요. 얘가 충분히 등락인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등락이지 않아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생년월일을 택해야 됩니다. 얘는 안 움직이지만 다른 생년월일. 이미 이거 LP가 예를 들면 HP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다. 이미 횟수를 다 했으면 얘는 더 이상 등락이 안 나옵니다. 다른 게 시장에 공급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얘가 계속 움직이고 다른 걸 공급을 안 했다 그러면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그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단타를 쳐서 여러분이 수익을 냈다라고 치지만 그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본 물량이 한 번쯤 웬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등락이 아니어도 자 한쪽이 좀씩 회수가 됐다 그러면 LP는 우리보다 더 자 추락 펴락하기 때문에 더 회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거래량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른 생년월일에 무슨 HP다 그러면 HN이던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걔로 점차 여러분은 자 매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10만 원에 연연하다가 계속 이거 들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날짜가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꽉 찼어요. 꽉 차서 1주차, 2주차 그리고 3주차, 4주, 5주. 휴일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근데 길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닌데 이 사이에 등락도 적었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등락이 셌다
금요일 날, 또 월요일 날 등락이 셌다. 엄청 세게 4~5% 나왔다. 그 뒤로 6%, 7%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자, 만기 때까지도 등락은 없습니다. 즉 300원짜리 콜과 300원짜리 풋이 자, 쪼그러들어서 5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이 셌어 여러분이 수익이 크다 그럴 때는 점차 물량을 줄여 나가야지 돼요. 물량 줄이기 쉽고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잖아요. 더 나올 것 같다 그럴 때도 줄여서 차라리 저가를 30만 원 달리느니 5만 원 그냥 저가 공략을 해서 잡고 있는 게 정말 다시 세게 나오면 짠 5만 원이 아니면 5만 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단타가 너무 잘 된다. 단타가 잘 된다는 거는 등락이 또 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물량을 이제는 좀 줄여서 거래를 해야 된 때죠. 여러분이 이럴 때도 물량을 줄여야 될 때 잘 모르겠시겠다. 그러면요. 샵 3772에 딱 치시고요. 010땡땡땡땡이 샵 3772예요. 그 문자를 이렇게 키패드에서 치시고요. 보낼 때는 구미형 보내십시오. 그러면 링크가 오는데 거기 참여 번호까지 있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시죠? 나간 거 잘 보시고 그럼 여러분이 자 들어와서 제가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채권 발행을 보면서 딱 맞힐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환율이 평가절상이 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채권 움직임과 자,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또 들썩인데 어떡해요. 근데 워낙 강세가 되면서 자, 대형주를 사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또 다시 콜을 사기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주로 국채 발행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루 쉬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듣겠지만 금요일 날은 바로 50년물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3월 17일 날. 그래서 50년물 채권은 정말 등락이 크고 이제는 선거 전에는 자, 뭐 총선 앞두던 어떤 선거 전에는 어떻게 해요? 50년물 채권 발행도 안 하고 조금 미뤘어요. 근데 그런 50년물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등락이 조금 있는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니면 한 방향으로 콜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지 물론 글로벌 영향은 받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어떻게 해요?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 지금 저희는 콜 40대 풋 20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비중을 이렇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자, 무언가가 이 콜 40이든 풋 20이든 팔리기 전에 단타도 안 할 거예요. 콜 40이 팔리면 10 정도가 팔리면 10을 다시 넣을 수 있지만 그리고 풋 중에 10이 팔리면 10을 다시 넣을 수 있지만 무언가가 팔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콜 40대 풋 20은 자,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 콜 40이 아니라 떨어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20 동안에 풋을 줄여서 풋이 2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 지금 몇 개는 콜은 조금 더 오늘 지수가 밀려서 자, 평당까지 올라갈 때 조금 더 몇십 프로 정도 더 올라가야 되지만 자,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자, 여기 갖고 있는 20 중에 10이 금방 먼저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10을 투입해서 단타를 진행하겠지만 그냥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고 그날 국채 발행이 있는데 자, 한 10시 반 정도부터 되면서 9시 반 이후로부터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럼 풋 못 들어갔죠. 정말 그냥 좀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풋을 잡으신다. 안 돼요. 환율이 좀 방어가 되는데 자,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오늘 국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풋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채권 발행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자, 이번 4월물은 아예 초기부터 지금 되게 편한 구간입니다. 자, 방송을 토요일 날 들으시고 그리고 재방송 19일 날 들으시고 20일 날 이제 장을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국채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겠지만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ELW 선물은요? 선물은 위험 자산이죠.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익 거래를 유발하는데 선물이 하락한다고 풋을 잡으시는데 채권 발행 이후에 환율이 방어가 되면 올라간대 그러면 그대로 풋은 손실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정확하게 국채 발행도 보시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요즘 좀 마음이 막 들썩들썩하긴 하지만 이번 SVB 사태를 기점으로 금리가 좀 파월이 금리를 못 올리고 아니면 파월이 이제 그만두시던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제 가격도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 잡혀서 편안한 자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지수가 좀 등락임이 크더라도 자, 낮은 가격에 ELW는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성풀 나무 종목 떨어질 때 조금 조금씩 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기다리시면 목표 금액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